예, 저는 뭐 제주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전자 통신 컴퓨터공학부 전기공학 전공 주임 교수를 맡고 있는 김세호 교수입니다. 예, 저희 그 학부는 전기전자 컴퓨터 그다음에 통신 네 개의 학부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네 개의 학부가 이제 모집 단위로는 컴퓨터 이제 공학이 이제 1학년 때부터 분리 모집을 하고요. 그다음에 전기전자 이제 통신 그 학부는 세 개가 이제 통합해서 이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. 2학년 때부터 이제 전공으로 나누어지는 체제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 학부를 뭐 간단하게 뭐 소개를 드리자면 지금 뭐 CK 사업에서 뭐 청정에너지와 뭐 스마트 그리드 인력 양성에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중추적인 그 학과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필요로 하는 게 뭐 전기 에너지 또 전기 에너지를 활용해서 뭐 전자제품이나 전기제품을 뭐 제어하고 만들고 뭐 이런 거. 또 우리가 알다시피 뭐 핸드폰 등 무선통신 분야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 같은 기술들을 이제 뭐 배운 학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학부 이름에서도 나타났지만 전기전자 뭐 통신컴퓨터 공학부인데 우리 전기하고 전자하고 통신이 이제 각각 세 개의 학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세 개의 전공으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전기에 맞게끔 전기의 뭐 발생부터 전기의 뭐 응용, 이용을 하는 전기공학 전공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반도체나 아니면 뭐 전자제품 뭐 이런 것들을 뭐 활용하고 뭐 개발하는 뭐 전자공학 전공. 그 다음에 이제 무선통신이라든지 휴대폰 같은 것을 이제 그에 대한 기초적인 기술을 배우는 뭐 통신공학 전공 세 개의 전공으로 뭐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이제 전공 내에는 6분 내지 7분의 뭐 교수님들이 뭐 계십니다. 저희 과는 공학 인증을 통하여 전공에 대한 수업을 듣는데 그래서 전공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데 정말 좋았고 다양한 실험실의 재료와 장비들이 잘 되어 있어서 수업 시간 외에도 하고 싶은 실험들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. 예, 그 각 학과마다 뭐 자격증이 있고요. 관련된 자격증, 그 자격증을 취득해서 뭐 취업을 뭐 탁과에 비해서 좀 용이하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뭐 에너지 공기업으로 좀 나가는 좀 추세고요. 그 다음에 뭐 반도체 회사, 그 다음에 뭐 컴퓨터 관련 회사라든지 뭐 통신 관련 회사로 좀 많이들 나가고 있습니다. 또 최근 제주도에서는 뭐 청정 에너지와 관련돼서 그 풍력이나 뭐 태양광 뭐 이런 쪽에 회사에도 취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여기 에너지기술연구원에 제주 분원이 좀 있고 그래서 다양한 뭐 에너지라든지 뭐 전기차 뭐 이런 관련 그 다음에 유무선 통신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로 뭐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저희 과는 매년 여름마다 학과 전체에서 취업 캠프를 하고 있어요. 취업 캠프는 성공적인 취업을 위하여 전문가를 통한 특강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공부하고 희망 기업을 선정하여 실제와 똑같은 모의 면접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. 또한 매년 겨울 학술 전시회를 통하여 팀별로 설계한 작품을 전시할 수 있어요. 저희 학교가 뭐 제주에 있는 건 뭐 잘 아실 거고요. 그래서 이 제주 지역에는 뭐 그 전기 자동차나 아니면 풍력이나 태양광 그다음에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신산업이 이제 제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주대학에서 그와 관련된 기술들을 좀 배우고 익혀서 산업 현장에 직접 좀 적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가 뭐 제주대학에는 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걸 좀 참고하셔서 우리 제주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갖길 바랍니다. 저희 과는 다양한 현장 실습과 다양한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